모레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입니다. 겨우 2년밖에 안 됐냐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이 오늘 개최한 토론회를 보면 문제가 너무 많아서 길게 느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이 2년 동안 발목을 잡아왔다면서 소수당인 야당에게 문제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이정현 최고위원의 논리는 기상천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년간 성과를 냈더라면 그건 결국 실패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성과를 안낸게 다행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2주년에 대한 여야의 평가를 권현주 PD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 2년에 대한 야당의 평가는 혹독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서민경제 파탄과 분열의 2년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 복지, 사회 대통합을 약속했지만 되돌아온 것은 서민경제 파탄과 국민 분열의 연속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 열린 박근혜 정부 평가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집권 7년에 위기가 아닌 게 없다며 민주주의와 서민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 지 오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윤근 원내대표는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야당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게 박근혜 정부 실패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반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단 1점도 줄수 없는 정부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전 정부하고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할 수 있겠고, 후보 때 약속했던 것을 얼마나 지켰느냐도 볼 수가 있겠고, 또 2년 진행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얼마나 반응해 줬느냐, 이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인데, 모두가 거의 0점에 가깝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만음 원장은 어느 정부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적절하든 아니든 정책을 제시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런 것이 없었다며 한마디로 비정상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어느 정부든 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그 새로운 정부가 보이는 뭔가 특징적인 면이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성공을 했든 못했든 아니면은 적절한 정책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제시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것이 없었다. 김진표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 차가 되는 작년에야 경제개혁 구상을 내놨다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국가 운영 계획 없이 출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로 인사 문제를 꼽으며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가장 정상에 있는 대통령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인사하는 것마다 계속해서 이 잘못된 인사를 반복하니까 그것이 이제 국민 통합도 깨지고 국정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최우선적으로 대통령이 고쳐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반면 정부 스스로는 정책의 성과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정부 출범 2년 정책 모음집을 통해 경제, 국가 혁신, 국민 행복, 통일 기반 등 4개 항목별로 거뒀다고 주장하는 성과를 나열했습니다. 청와대는 규제 개혁이나 창조 경제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고 경제도 성장 기조로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지속되는 청년 실업이나 경색된 남북 관계 등에 대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의 평가는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정현 최고위원은 오전 회의에서 기본이 철저한 국정 운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초와 근본과 기본이 철저한 그러한 국정 운영을 통해서 3년이 아니라 30년의 발전,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온 것이 지난 2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 수준의 대통령 지지율을 기록하며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상황과는 동떨어진 평가였습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가장 힘이 있는 취임 직후 1, 2년 사이에 성과를 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을 일축한 듯 성과가 있었다면 오히려 실패를 불러왔을 것이라는 아전인수식 평가도 내놨습니다. 2년 동안 만약에 정말 내놓으라 하는 그러한 성과가 있었다. 그건 저는 실패가 예견된 성과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정권들이 그래 왔었습니다. 가장 힘이 있을 때 몰아치기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초가 약해서 금방 그러한 부분들이 원위치로 돌아가거나 더 후퇴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봐왔었습니다. 다만 이 최고위원은 인사 문제에 대해선
성별, 세대, 지역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약간 다른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지적을 덧붙였습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